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활력을 좀 내야 됩니다. 활력인팔 네. 리부스트와 함께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분이라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문득 자기 반성을 좀 했던 게 있습니다. 뭘 반성했냐면 제가 왜 ETF 업계로 왔을까. 저는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 개별 종목에서 발생하는 불가역적 리스크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ETF는 그런 게 없냐. ETF도 그런 게 있겠지만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ETF는 덜 영향을 받거든요. 네, 물론 이제 LG 엔솔은 뭐 별도의 사례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ETF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ETF를 여기서 홍보하는 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개별 종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좀 싫은 그런 좀 보수적인 성향의 고객들이라면 그냥 ETF를 하시는 게 좋지만 제발 3배짜리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제가 어제도 전화 받았거든요. 매일경제신문에 전화 받아가지고 한국 개인들이 TQQQ 3배짜리 이거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ETF 종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는 믿음. 안 깨졌으니까 한 번 더. 네. 안 깨졌으니까 믿음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나중에 조정을 받았을 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3배짜리는 없죠 아직은. 예, 우리나라도 3배짜리를 해달라는 니즈는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거래소 쪽에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네. 예, 3배짜리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아, 3배짜리는 하지만 근데 이제 너무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자체가 네.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네. 예, 예. 마치 이런 거죠. 정프로님한테 야 정프로야 너 물가에 가지, 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인 부모라면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는 물가에 아예 가지 말아라. 야 파생상품 위험한데 개인들 손해 많이 받았다. 어떻게 할래? 개인들 파생상품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 3배짜리는 아마 제가 살아있는 한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마음으로 공매도도 개인 못하게 했던 거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매도도 네. 실제로 저는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게 공매도랑 똑같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선물 매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파생 매매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리스크 관리에 관련해서 그런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공매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 좀 그렇지만 네. 뭐 좀 뭐 파생 매매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체계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개인들도 좀 훈련된 개인이라면 뭐 공매도 시장을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네. 아, 뭐 특히 뭐 기간 수준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기관들 정도의 뭐 자율성을 좀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전제 조건은 훈련된 개인이라는 뭐 네.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그런 어떤 수단을 못 하게 하는 거는 그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다 같이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만약 개인만 못 하게 한다면 적어도 그 공매도 행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는 뭐 피해받지 않을 이걸 마련해 주면 괜찮은데 그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엉뚱한 피해들을 계속 입게 된다면 그건 또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냥 보호한다는 이유로 못하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못 가게 한다든지 너무 막는다든지 그러면서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은 뭐 고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네.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ETF 흐름 한번 네,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주말에 뭐 유튜브를 보면서 LG 엔솔 관련해서 뭐 패시브 수급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주범이 전가?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나는 죄책감에 좀 휩싸였는데요. 아 좀 몇몇 분들이 좀 잘못된 정보를 좀 많이 퍼뜨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날짜 좀 적어드릴 테니까 혹시 뭐
메모 가능하시면 네. 날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7일 상장이고요. 28일 날 아침부터 코스피에 들어갑니다. 28일 네. 아침. 그러니까 27일 종가에 리밸런싱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 ETF 여기서 좀 오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2차전지 ETF 제발 공시 한 번만 보시면 2차전지 ETF 공시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수 변경하겠다라는 공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상장 후 상장일 포함 7영업일 이후부터 네. 이후부터 LG엔솔 물적 분할한 종목을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올라왔으니까 7영업일이 설날이 껴져 있어서 2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월 9일 이후부터는 2차전지 ETF가 LG엔솔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이후라고 표현드리는 것은 2월 9일부터 살 수 있지만 어느 날짜에 사는지는 인덱스 그 프로바이더가 좀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좀 운용상의 좀 뭐 비밀에 좀 속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단정짓지 못하지만 2월 9일 이후부터 2차전지 ETF가 LG엔솔을 살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월 14일 아니면 2월 15일 날 MSCI 편입 이루어집니다. 예, 왜 2월 14일, 2월 15일이라고 두 날짜를 적어드렸냐면요. 네. MSCI는 하루에 시가총액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루 상장일 또는 그 다음 날 시가총액 갖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첫날 바로 결정하게 되면 2월 14일이 되는 거고요. 둘째 날 결정하게 되면 2월 15일이 되는 거여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2월 21일은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날은 아닌데 코스피 200 그 수시 편입, 예, 특례 편입 이루어진 특례 편입 여부가 네.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 부분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코스피 200에 특례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상장 후 15영업일입니다. 상장 후 15영업일의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50이 이내에 들어오면, 예, 50이는 뭐 무난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15영업일.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례 규정 때는 유동 비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 또 코스피에 200에 특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유동 비율을 올려야 되고 유동 비율을 예. 올리기 위해서는 뭐 락업이 없는 외국인들한테 IPO 물량을 더 줘야 되고 제가 IPO 물량을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지만 특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을 맞출 필요 없고 그냥 시가총액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네. 예, 유동 비율 뭐 더 주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IPO 물량을 더 줬다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월 10일 날 이날이 3월 동시 만기일인데요. 3월 10일 날 종가 때 코스피 200 관련된 LG엔솔 리밸런싱이 일어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월 28일 코스피 그리고 2월 9일 이후 2차전지 지수들 그리고 2월 14일 아니면 2월 15일 MSCI 편입 그리고 2월 21일 날 코스피 200 그 특례 편입 확정 그리고 3월 동시 만기일 종가 때 코스피 200 관련된 리밸런싱 이렇게까지 날짜를 좀 확실히 못 박아 드릴 테니까요. 네. 뭐 제가 뭐 또 상장 이후에도 날짜는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워낙 이번 이슈가 제가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네, 저희 패시브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뭐 패시브 때문에 뭐 주가가 왜곡됐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프니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서 오늘 시황 ETF 시황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변동성을 보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변동성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 그 주셨냐면은 박창 고요하게 밀리는 것 같다. 응? 고요하게 밀리는 네, 것 같다. 아까 그 얘기 드렸는데 네, 그 네, 얘기가 네. 바로 이 변동성 얘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V코스피가 17.53이니까 0.56포인트밖에 안 올랐습니다. 예, 3.3%로 계산하시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변동성 레벨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네. 조금만 올라도 퍼센테이지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정도 지수 폭락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 정도 2900 깨고 내려갈 정도면은 제 경험치로는 V코스피가 20포인트는 넘어줘야 됩니다. 예. 결국은 고요하게 밀리는 것 같다라는 움직임들이 변동성 지수에도 녹아 들어가고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 코스피나 코스피 200은 뭐 그렇다선 쳐도 코스닥 150이랑 코스닥 150 선물의 등락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코스닥 150은 1% 빠졌는데요. 코스닥 150 선물은 0.6%밖에 안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코스닥 150 선물과 코스닥 150 현물의 괴리율이 좀 좁아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내일 코스닥 150 ETF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아까 시세 보니까 코스닥 150 ETF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가 1% 코스닥 150 지수가 1% 빠졌는데 이거보다 좀 덜 빠진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공포 국면으로 갈 때는 반드시 골드를 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골드, 런던 골드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잘 안 나오는데 KRX 골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세, 여기 위에 있는 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KRX 골드 가격이거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KRX 골드 가격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또는 공포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TF 거래량 잠깐 보시면은요. 예, 여전히 뭐 곱버스라든지 인버스 쪽으로 거래가 좀 많이 몰리고 있고요. 아,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고요하게 밀린다라는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인버스 관련된 파생형, 특히 하락에 배팅하는 파생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반적인 거래량이 ETF도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예, 거래가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전체 역시, 시장 거래가 줄면 당연히 ETF 거래도 주는 거겠죠, 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네. 시장 거래 대금이랑 ETF 거래 대금은 따로 계산하거든요. 네. 예, 시장 대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가죠. 근데 이제 ETF의 가장 유동성의 거의 7할 네. 이상이 파생형에서 네. 발생하거든요. 레버리지 인버스, 네네. 인버스 레버리 이쪽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 이쪽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 그럼 오히려 시장은 막 떨어져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ETF 거래량은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네. 이게 파생형의 가장 그 강력한 특징이죠. 그래서 네. 선물이나 옵션 아마 박 전무님 기억나실 텐데 이런 것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거래가 더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역시 ETF 하시는 분들도 다 청약하러 가신 것 같아요. 예, 진짜 다 청약하러 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시장은 좀 ETF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ETF 수급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자, 제가 이제 좀 틈날 때마다 이런 것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확실히 장이 좀 밀리니까 레버리지 쪽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컨트라리언 역추세 매매라고 그러는데 레버리지 쪽으로 좀 추세가 몰리는데 빠진 날 네네네 네. 특히 최근처럼 연속적으로 빠진 날 컨트라리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퀀트적인 용어로는 예, 보시는 것 같이 레버리지 쪽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걸 제외하면 와 거래 거의 안 하셨어요. 예, S&P 500도 34억이거든요 이게 네. 34억밖에 안 샀고 개인들 코스닥 150도 30억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매가 없으신 거예요. 보통은 아무리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그 워낙 동학개미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에 좀 뭐 100억, 200억 단위로 사주는 ETF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없고요. 은행 쪽으로 눈 돌리시면은요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은행 쪽은 뭐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이런 거 계속 사고 있는데 은행 네. 쪽.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이런 거 사지만 여기 보시면 배당. 예, 유로스탁스 배당. 네네네. 네, 네. 예, 그리고 킨덱스 고배당.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리츠 ETF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은행권 쪽에서는 시장의 조정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고배당이라든지 특히 한국 고배당도 아니고 미국 고배당이라든지 유럽 고배당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 그러니까 코덱스 나스닥 100 ETF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진 모양이던데 네네네. 지금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100 나스닥 레버리지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을 가지고 합니다. 예. 코덱스 나스닥 100 ETF 예, 예, 예.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제가 뭐 오늘 거기까지는 뭐 이따가 그 내일 사무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중에 LP들이
요 나스닥 100 이미니 나스닥이라고 불리우는 요걸 가지고 호가를 제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종가 기준으로 어저께 밤에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어저께 밤에 나스닥이 좀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장중에는 요걸로 호가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와 오늘의 그 선물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맞습니다. 경우에 이렇게 맞습니다. 괴리율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처럼 뭐 나스닥이 나스닥 100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날에는 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해도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ETF 방송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어떤 ETF가 상장하는지는 한번 꼭 챙겨봐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상장한 ETF 리스트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 6월 달부터 네.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그리고 킨덱스 미국 스펙앤 IPO, 그리고 솔 S&P 500 ESG, 그리고 탄소 배출권 선물 ETF, 그리고 뭐 KRX BBIG 뉴딜 레버리지 이건 한국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메타버스, 그리고 내일 상장 하는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글로벌이에요. 대부분 글로벌이에요. 이 국장에 대한 실망감 ETF에도 이렇게 반영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종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라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네. 그때 제가 FN 가이드 인덱스를 말씀드리면서 네. 메카하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K컬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버리면 무조건 네카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카하가 시가총액도 크니까 이 종목이 거의 상당 부분의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종목들 차지한다고 해도 이 종목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한국에 내일 상장되는 히토류 ETF 상장할 수 있을까요? 히토류 ETF를 한국 종목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때묻지 않은 테마를 원해요. 네. 아무도 맛보지 않은 테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목을 미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내일 상장하는 아리랑. 아리랑은 한화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고요. 네.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기업 MV ETF. 이름도 어렵죠. 글로벌은 글로벌이고요. 히토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전략자원. 여기서 전략자원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좀 물어봤더니 최근에 히토류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구랑 누구? 중국과 호주. 네. 그리고 중국에서 히토류를 좀 감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굉장히 파워를 과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략자원이라는 명칭을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붙어 있는 이 MV, 이거 무빙 에버리지 이런 MV 아니고요. 네. MVIS라는 지수회사 이름입니다. 이 지수회사는 반액 VAN-ECK라는 반액이라는 미국 ETF 운용사의 인덱스 비즈니스 파트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MV 이름을 쓰고 있는 ETF가 하나 더 있는데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네. 네,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MV사에서 만든 MV 인덱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뭐 다양한 내용까지 뭐 말씀드릴 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중국 전략물자 통제. 네, 전략물자 통제라든지 이러면서 좀 뭐 히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히토류 뭐 이런 뭐 탐사 채굴 뭐 분쇄 뭐 연구 자석 모터 전기차 풍력 발전. 그러니까 결국은 히토류라고 해도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와 연동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아마 이 ETF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돼서 ETF를 투자해 보셨던 투자자라면 좀 저는 반드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뭐 제가 타사 자료긴 하지만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요거는 내일 상장하니까요. 한번 네. 보시면 되고요. 아,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얘랑 똑같은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REMX라는 예, ETF가 똑같은 ETF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예, 지수도 똑같습니다. 지수도 똑같고요. 운영 방법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똑같은 ETF가 REMX라고 있고요. 똑같은 네. ETF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네. 이 ETF를 설명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가서 우리가 수익 내면 22% 세금을 내야 네네네네.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국내 이렇게 운용사에서 똑같은 ETF를 만들었을 때 이 ETF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매매 차익이랑 그 과표 증분 중에 작은 네. 거에 15.4%인데요. 네. 아, 해외 주식은 예, 해외 주식은 대부분 과표 증분 요인이기 때문에 그냥 15.4%.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배당소득세에 네네, 배당소득세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마지막으로 네. 제가 그 ETF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예, 요 ETF입니다. 반액 레어 어스 이게 전략 메탈 ETF 요 ETF고요. 요 ETF랑 네. 똑같은 지수를 쓰고 있고요. 오히려 고수는 그 얘가 0.59인데요. 0.59%인데 그 총보수는 0.63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상장한 ETF는 0.5니까 네. 오히려 한국보다는 보수가 좀 더 싸니까 그리고 또 제일 강점은 낮에 매매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좀 최근에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한국 ETF 쪽으로는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니까 최근에 어떤 ETF들이 쭉 상장했는지를 되새겨보시면서 네. 아 ETF 운용사들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구나 네.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꼭 장이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